하나, 둘, 셋. 와우. 선물 있어. 진짜? 얘가 웬일이니? 얘 막 코난 이런 거 주는 거 아니야? 아살람말레이쿰 워라마툴라이 와바라카투. 안녕하세요, 다두키입니다. Today is my mom's birthday, so I'm planning to bring her to halal restaurant to celebrate my mom's birthday, and I prepare some presents, Quran. So I'm not sure, but I hope my mom like the present. 네, 일단 케이크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카페 오카 케이크 샀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또 일하고 하느라고 계속 엄마랑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생일을 같이 계속 못 보냈는데, 근데 진짜 이번 기회에 딱 같이 있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네요. 가서 할랄 레스토랑 가서 맛있게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같이 케이크랑 그리고 비장에 선물 있습니다. Stories of people who have chosen Islam. 그리고 This is my present for my mom today. I cannot sure how will she react. 지하철 타고 갈 겁니다. My mom and my grandmother. Lovely mom and daughter. 아, BTS 때문에 놓쳤어. 터키 음식점. 와, 터키 이프타. 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예. 할머니랑 성당이니까 성당 기도를 할게. 먼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스밀라. 여러분들 맛있겠다. 이게 피자 하나는 거지? 맛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터키에서 대표적인 음식이야? 응. 케밥, 피자, 샐러드. 내가 터키에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그치? 터키에서 한 달 있다 왔어. 한 달 있다 왔어, 터키에서. 터키도 이렇게 밥을 먹는구나. 응, 터키도 밥 많이 먹어. 밥이 근데 쌀이 우리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먹어볼까? 터키 본토에서도 이런 분위기야? 이게 조명도 반짝반짝하고 타일도 약간 이런 멋있는 문양이고. 그러니까 조명하고 타일이 너무 이쁘다. 맞아. 터키 조명이 진짜 예뻐. 나랑 우리 재현이랑 그렇게 셋이 밥 먹은 적이 있어? 처음 한 번도 없어. 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맛있어. 아, 진짜? 다행이다. 죽기 전에 한 번 너랑 밥 먹어. 아이고, 아이, 참. 그런 그러니까. 말이 멋있어. 할머니는 요즘에 이명 때문에 엄청. 이명은 아예 못어요. 요즘에 할머니가 아이돌에 완전 푹 빠져가지고 트로트 아이돌 그렇게 좋아요? 아유, 나 미쳐 아주. 미쳐? 내가 죽으면 이제 엄마가 돈 모으는 게 없잖아. 엄마 좀 편히 시키라고. 엄마 불쌍한 사람이라고. 아빠 엄마 그만 해라 좀. 그치? 아유, 뭐 그런 소리를 해. 어디 아파요 할머니?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타이밍에서 선물 있어. 엄마 생일 케이크. 그래서 이거 한 손 들고 다니지. 엄마 생일 아직 멀었는데. 양력이잖아. 태연아, 벌써부터 효자는 거 편해. 할게 그러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예. 이제 부르면 되는 거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엄마 같이 불어. 하나, 둘, 셋. 와우. 좋아, 좋아.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내가 선물 있어. 진짜? 얘가 웬일이니? 얘 막 쿠란 이런 거 주는 거 아니야? 나는 이제 거의 방금 쿠란인데 이거 그냥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라고 이제 주는 거야. 성경이랑 되게 비슷하거든. 그렇겠지. 야, 이런 거는 좀 잘 안 들어본 단어가 생소한 게 많네. 근데 보다 보면 또 좋아. 이게 또 내가 엄마가 내 종교를 또 이해를 해주고 존중을 해주니까 고마운 또 마음에. 그리고 바이얼인데 거기 안에 내가 편지 써놨어. 내가 지금 편지를 쓴다니까. 편지는 제가 지금 나중에 읽어야지. 나 눈물 나서 지금 안 돼. 알았어, 나중에 읽어. 눈물 난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그냥 뭐 책인데 사람들의 이야기. 와, 재밌어 이거. 영국 사람 또 미국 사람 나라 각지별로 있네. 내가 나중에 제대로 선물 사줄게. 나중에. 아니, 이 정도면 훌륭하지 뭐 더 해. 그 하나 있잖아.
선물은 뭐 좋은 거 사줄 생각까지 말고 너 잘 살면 그게 선물이지. 그럼 생일 축하해. 얘 엄마 훌륭하지? 아 훌륭하지. 그래. 얼마나 힘드냐. 저기 애들도 저기 형도 그렇게 힘들게 낳았고 아들 둘에다가 저기 힘들었어. 같이 순환이 나눴잖아. 그래서 엄마 힘들지. 27년에 힘들게 살았잖아. 27살에 갔단 말이야 저기. 아, 나 준환이는 진짜 생각만 해도 끔 소름이 돋아. 준환이 얘기는 내가 눈물이 날까 하는데 너무 불쌍해. 준환이 보고 싶어. 아니 내 키를 줘봐. 이거 손을 닦아야 돼. 큰일 얘는 큰일이 꼭 한 번씩 더 하더라고. 제일 큰일 낼 때 대학 갈 때 한번 뒤집어놔. 오늘 어땠나요? 아 엄마가 터키 식당에 처음을 봤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조명하고 타일하고 이런 거 너무 이쁘고 음식도 맛있고 재한이랑 같이 밥 먹고 나니까 좋았어. 좋아. 고마워. 소확행. 알지? 소확행.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터키 식당 처음 와봤어. 손자 덕분에. 근데 음식도 너무 맛있고 할머니 입에 딱 맞는다. 아 진짜?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 손자 덕분에 너무너무 고마워. 맛있게 잘 먹었어. 손주가 좋아요? 이명웅이 좋아요? 고민한다 고민해. 아니 우리 손주가 최고지. 고민 한참 했어.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손주가 최고야. 엄마 생일 축하해요. 땡큐. 엄마에게 생일 축하해. 원래 음력 생일을 챙기지만 그래도 요즘은 양력이 대세니까 오늘 생일 챙겨줄게. 그동안 생일 많이 못 챙긴 것 같아. 저 미안해. 아들 둘이랑 딸 하나 이쁘게 잘 키우는 거 참 힘들었을 텐데 고생이 참 많았어. 아들이 또 종교까지 갑자기 바꾸고 많이 놀라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잘 존중해주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요즘 애들 가르치느라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엄마가 오히려 일하면서 더 밝아진 것 같아서 나는 기분이 너무 좋다.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들로 태어날게. 세상에서 엄마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재현이가.